안녕하세요. 스페인사람 TV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라 세계들에서 코리아는 입맛을 에스파냐 오모에스타. 자, 오늘은 집사람이 뭡니까 이거? 닭하고 동그랑땡. 동그랑땡이랍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루퍼로 바라볼게 딸. 맛있게 잘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동그랑땡. 뭘 보노? 뭘 읽고? 뭘 보노? 자, 스페인 스페인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 맨날 먹는 거 참치, 감, 자두, 토마토, 올리브 네그로, 상추, 아테쇼나, 네그라, 스파피, 시루엘라, 토마테, 일레추가, 식초, 이 아세이트 올리바, 기름.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 자, 일 끝내고 다크 클럽에 가서 오늘 뭐 얼추 3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밥맛이 엄청 땡깁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은 이렇게 치킨을 집에서 해 먹어야지. 한국처럼 이렇게 뭐 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치킨을 오픈에다 구워가지고 뭐라 할까, 1인식이 아니고 뭐 그런 데는 맛은 있는데 또 이것도 맛있습니다. 한국도 최고죠. 한국은 한국 가서 먹는 거죠. 양파, 제보자, 오늘은 11월 4일 우리 딸내미 생일입니다. 전주적 밥을 같이 맛있게 먹었는데 뭐 오늘 즐거운 하루를 잘 보냈는지. 아무튼 딸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아이고. 아, 빡세게 운동 좀 하고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 애들 많이 왔어? 우리 10명? 8명인가? 그래서 10명 왔고 10명 우리도 저번주 10명 정도 왔어.
오늘 비가 왔습니다. 여진없이 오후에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비가 뭐 확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버실버실버실 비가 옵니다. 우리 쪽에 비가 오면 저 남쪽에 지금 저 특히 지금 저 아주 대참사가 난데 거기 있죠. 내가 영상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상 스페인 발렌시아주 대홍수를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가 비가 오면 그쪽은 비가 안 옵니다. 근데 여기가 비가 오면 그쪽은 비 옵니다. 그쪽은 지중해. 우리 이쪽은 대서양. 이제는 뭐 2024년도도 이제 2개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금방 갑니다. 자, 이러다가 12월달 되면은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벌써 크리스마스까지 앞서요. 그렇게 됩니다. 금방 또 2024년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살 더 먹고 또 아이고 마 뭐 그렇습니다. 한국 가야 돼.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맨날 이거 먹으라면 못 먹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거 매일 먹어야 된다는 그게 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꼭 먹어야 된다. 샐러드는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아주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꼭 먹어야 된다 이거는. 이거 먹을 때 최고 좋은 거 입에 들어가지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입에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고 역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루가 끝이 됐습니다. 사람 TV 자, 오늘도 10월 4일 왜 10월이 10월달이 계속 입속에 머물고 있는지 지금 11월 4일인데 계속 11월 1일 2일 3일 4일까지 계속 10월달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러시는지 이상하게 10월이라는 게 자꾸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하고 10월달은 별로 그게 없는데 아무튼 11월 4일 자 저녁 먹어요. 베스트 이세난도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10월 5일 저녁 때 또 10월 때라 그랬습니까? 참말로 11월 5일 내일 저녁 때 화요일 날 또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인 사람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